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머리에 구름이 낀 것 같다, 맑지가 않다, 아니면 뭐 빠릿빠릿하게 예전만큼 생각이 잘 안 된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런 현상을 브레인포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 질병은 아닌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늘 피곤하고 멍하고 우울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브레인포그가 생기는 원인 어떤 게 있을까요? 사진을 찍어보면 뭔가 안개 같은 게 머리에 꽉 들어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브레인포그는 사실상 기능상의 문제거든요.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겼다면 우선 수면, 어젯밤 잘 잤는지, 아니면 복용하는 약 중에 멍하거나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들이 있는지, 아니면 음주 습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이후부터 좀 장기적인 증상을 호소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요인은 갱년기에서 호르몬의 변화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갱년기 때는 치매가 아니어도 뭐라고 깜빡깜빡한 증상을 가장 먼저 느끼는 때가 아닌가 한데요. 뭐라고 했냐고? 예전에 호주의 산부인과에서도 이 갱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테스트를 했는데 그냥 소수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단어 찾기 능력, 그러니까 뭐 알았던 사람 이름, 사물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증상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생각이 날 듯 안 날 듯 이 입안에서 맴돌다가 입 밖으로는 절대 못 나오는 증상.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이 직업이 변호사라던가 강사, 아나운서인 경우에는 이런 변화들을 더 빨리 눈치를 채는데, 업무상 기존의 언어 구사력이나 기억력이 워낙 좋으셨고 또 이런 능력이 중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더 걱정을 하시게 되죠. 여성의 경우에는 이 에스트로겐이 뇌 신경세포에서 시냅스가 잘 작용을 해서 예리하게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젊고 건강한 뇌 속의 뉴런은 수상돌기 가지가 풍성한데 50대 이후에 나이가 들면 수상돌기 가지가 줄어들면서 앙상한 가지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갱년기에 여러 가지 변화들 있죠. 안면홍조, 땀나죠. 기분도 다운되면서 불면증 생기죠. 우리가 기억을 좋게 하려면 잠을 좀 푹 잘 자는 게 중요한데 잠을 못 자니까 또 우울증 생기고 컨디션이 나빠지고 그러면서 또 브레인포그가 이렇게 악화되고 악순환으로 인해서 수면장애, 불안, 계속 악순환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호르몬 치료를 2달 정도가량 해보고 좋아지는지를 관찰을 해볼 수도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데 테스토스테론은 30대 전후부터 해마다 조금씩 감소해서 일부에서는 무기력감이나 만성피로, 집중력 저하, 우울증,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요 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탈모약을 많이들 복용하시는데 일부에서는 브레인포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의 정말 가까운 지인은 차라리 브레인포그가 있느니 대머리가 났다면서 약을 과감하게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염증인데요. 이 염증, 정말 여기저기 갖다 붙이기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흔하디 흔한 염증이 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급성 염증이라는 건 우리가 다쳤을 때 붉게 부어오르는 거, 이때는 상처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켜서 치유가 되게 도와주거나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맞서 싸우는 자연적인 보호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만성 염증은 보호에서 파괴로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치유가 잘 되지 않고 손상이 되면서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환경이 돼요.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 뇌를 보면요, 초기부터 사이토카인이나 케모카인, 미세 악요세포 같은 염증의 증거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신경세포 연결을 계속 손상시켜서 뇌기능 저하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에서 이물질 차단 기능을 하는 혈관 내 장벽이라는 BBB를 통과한다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바이러스에서 스파이크 단백질 때문에 뇌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염증 부산물을 분비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을 만큼 이 면역 과민 반응으로 인한 사이토카인 폭풍이 브레인포그를 포함한 인지장애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혹시 우리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가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번아웃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번아웃으로 탈진 상태가 오고 우울증이 생기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죠. 아유, 하기 싫어. 어떠한 생각도 하기가 싫잖아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도 사실 생각보다 정말 많으신데요. 며칠 쉬시면서 긴장을 좀 풀고 이완 상태가 되시면 더 머리도 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해야 되거나 집안일, 잡일, 업무,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노력한 만큼 정말 티도 안 나고 지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뇌도 좀 쉬어져야 되는데요. 이럴 때 한번 브레인포그가 아닌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빈혈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영양 결핍 같은 질병이 있으면 또 뇌 혈류장애 때문에 이런 브레인포그 증후군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나에게 너무 사소한 증상인가? 병원을 꼭 가야 되나? 생각이 들 때는 너무 고민은 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서 한 번쯤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맨 처음에 수면 습관, 음주 습관, 아니면 복용하는 약, 호르몬의 변화, 뇌 염증 상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한 감정과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도 맑은 머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건강하시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